이때 금부도사가 차마 죽일 수 없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자 어린 둘째 하박은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하고는 태연히 죽었다고 한다. 사육신 단계 하위지 2편입니다. 1412년 태종 때 태어나서 1456년 세조 때까지 44세를 살았다. 하위지는 경상도 선산에서 군수를 지낸 하담의 사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출생한 날로부터 3일 동안 그의 생가집 앞을 흐르던 시냇물이 굵게 물들었다 하여 이후 자신의 아호를 단계라 하였다 한다. 하위지는 형 강지와 함께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학문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23세인 1435년 생원시에 합격 생원이 되었다. 26세인 1438년 식년문과에 자원급제하여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때 세종대왕의 특별명령으로 성산문, 김질, 신숙주 등과 함께 사가독서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집현전 학자가 되었으며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정치를 보살폈다. 28세인 1440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 선산에 내려가자 세종이 특별히 약을 내려 치료하게 하고 경상도 관찰사에게도 그를 치료하도록 특별 전지를 내렸다. 32세인 1444년 집현전 교리에 임명되어 올해 의주 편찬에 참여했다. 34세인 1446년 전라도 나주 동복 현감으로 있던 형 강지가 모함을 받고 추억되자 병중이던 형의 간호를 위해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형을 간호하였다. 그의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는 최만리, 정창손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한때 세종의 진노를 사기도 했다. 36세인 1448년 집현전 교리로 복직된 뒤 이듬해 춘추관의 사관으로 고려사의 개천에 참여하였다. 38세인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39세인 1451년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역대 병료 편찬에 참여하던 중 즉 집현전에 임명되었다. 40세인 1452년 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사퇴하고 고향 선산으로 낙향하였다. 41세인 1453년 역대 병조가 완성되자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청하여 편집에 공로가 많은 신하들을 승진하게 하였다. 하위지는 중직인 사헌부 지비로 승진했으나 이를 굳이 사퇴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려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왕족이 상을 주면서 신하들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규탄하였다. 이 일로 훈신들이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으나 수양대군과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였으므로 수양대군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 하위지는 집현전 직제하게 전보되었으나 곧바로 사직을 한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상도 영산에 온정으로 내려갔다. 그해 10월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영의정에 오른다. 이때 수양대군은 하위지를 자사관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2세인 1454년 하위지는 집현전 부재학으로 복직된 후 대궐 옆에 있는 불당이 왕실에 이롭지 못하다며 철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다시 직제학, 예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43세인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한 후 그를 예조참판으로 불렀다. 하위지는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을 받는 대로 별실에다 쌓아두기만 했다. 곧이어 세자 우부 빈격을 겸임하였고 그 뒤 예조판서로 다시 승진하였다. 세조는 즉위 후 왕권 강화책의 하나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서사제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세조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다. 44세인 1456년 성산문, 박팽년, 이계, 유웅부, 유성원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김질의 밀고로 붙잡혀 의군부로 끌려가 국문을 당한 후 함께 순절했다. 이때 세조는 하위지와 사적으로 친한 사이라 성산문 등 다른 사육신들에게 가해졌던 낙형은 당하지 않았다. 세조는 그에게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한다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여 설득하였으나 그는 끝내 듣지 않고 이미 반역의 제명을 씌웠는데 죽이면 되지 무엇을 더 묻느냐고 하는 등 기계를 굽히지 않고 사형당하였다. 향년 44세였다. 이때 하위지의 아버지 하담과 형 하강지, 동생 하기지, 하소지도 함께 처형되었다. 고향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하호, 하박도 연좌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 이때 금부도사가 차마 죽일 수 없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자 어린 둘째 하박은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하고는 태연히 죽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근신의 노비로 끌려갔다. 세조는 다른 사육신은
아들, 아버지, 형제, 조카들까지 처형하였으나 친하게 지냈던 하위지에게만은 예외를 두어 그의 어린 조카들인 하포, 화원 등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낸 후 12년 뒤 석방시킨다. 훗날 하위지는 숙종 때 복권되면서 왕명으로 동생 하기지의 아들 하기동을 하원으로 개명하여 하위지의 대를 잇게 했다. 이렇게 하위지 가문은 손자 박일산이 살아남아 후손을 전하는 박팽년 가문과 함께 사육신 중 직계 후손이 전하는 가문이기도 하다. 하위지는 숙종 때 복권되어 이조 판서에 추종되었고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경북 안동 서우면에 하위지의 종택인 단계 종택이 있고 이곳에 1804년 그의 위패를 모신 청렬서원이 있다. 현재 하위지의 18대 종손이 거주 관리하고 있다. 하위지의 고향은 선산이나 하위지의 재수가 봉화 금시라 봉화에 왔다가 안동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변절한 김길이 안동 김씨라 종손은 안동 김씨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고 한다. 남효원의 육신전에 하위지는 사람됨에 침착하고 조용했으며 말이 적었다고 하며 공손하고 예절이 밝아 대거를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렸고 비가 와서 길바닥에 비록 물이 고였더라도 그 질펀한 길을 피하기 위해 금지된 길로 달리지 않았다. 또한 세종이 양성한 인재가 문종 때에 이르러 한창 성했는데 그 당시의 인물을 논할 때 그를 우두머리로 삼게 된다고 했을 정도로 그는 침착 과묵한 엘리트 청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열형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시신은 김시습 등에 의해 수습되어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에 안장되어 있다. 그리고 선산군 서쪽 고방산 언덕에도 그의 묘가 있으며 선산읍에는 그의 행적을 기록한 유호비가 있다. 지금까지 단계 하위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